엄마 아픈데 숙제도 안 하고 네가 만약 학교 가서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아무리 엄마 아프더라도 애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 다 큰 누나가 있는데. 그건 누나 말이 맞잖아. 누나 하는 거 봐서 엄마한테 속삭이지도 않고 그렇잖아. 일단적으로 넌 우리 집안의 장남이잖아. 나중에 커서도 뭔 큰 일이 있더라도 네가 나서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누나가 하겠지만 물론 누나가 안 되는 부분에서 네가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조목조목 맞는 큰 누나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어제 했어. 나 컴퓨터 할 때만 넣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넣었으니까 지금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너 컴퓨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어? 그럼 샤워를 해야지. 아 근데 컴퓨터 할 때마다 너 분명 말했어. 컴퓨터 할 때마다 넣었다고. 샤워 좀 해야 돼 진짜. 내일 할게. 이틀에 한 번 걸려야 돼. 여름이 좀 하루에 한 번 걸려야 된다니까. 겨울 때 한 번에 한 번 할게. 겨울 때 하루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된다고 샤워는. 다음 날 샤워를 물고로 화해를 한 남매는 막둥이와 함께 어딘가를 찾았는데요. 바로 할머니가 일하시는 봉덕산에 있는 절입니다. 너무 또 심한 나이야. 나 힘이 빠질 것 같아. 힘이 빠질 것 같아. 할머니. 할머니 올라오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힘이 빠질 것 같아. 힘이 빠질 것 같아.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 이건 누구 강아지야? 응? 할머니 강아지야? 첫째라는 이유로 늘 어른스러운 세화가 유일하게 응석 부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할머니. 붉은 거 맞다. 여기 좀 덮어도 돼요?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고구마 조기볶음 비법을 배워볼 참입니다. 여기서 힘들어 보니. 그러니까. 힘들었다. 속은 맨날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속은 맨날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무슨 놈. 이놈의 혹? 그놈의 혹. 응, 이놈의 혹. 뗄래야 떼질 수가 없네.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인 할머니지만 이렇게 둘러만 앉아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포근합니다. 넣고 뭐 간을 했는데도 그래서 간장은 넣었거든. 간장 넣으면 안 돼. 아, 그냥 넣었어. 맛소금 했는데도 아무 맛이 없나. 간장에 그 콩콩한 냄새 있잖아. 거기 있어갖고 이 나물의 본연의 맛을 애워버려. 할머니도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 냄비에 집어넣는 순간 할머니의 마법 같은 손맛이 펼쳐지는데요. 할머니는 집안일에 식당일에 지쳐있을 손녀를 위해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두둑가루 넣고 마늘 넣고 싶어 넣어. 마늘 안 넣어도 괜찮아. 누나 잠깐만. 대충 양념만 집어넣었을 뿐인데 그 맛은 신세계입니다. 맛있어. 이건 수님 아침 밖에 할머니한테 간 요미는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는 음식이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뭐냐? 어디 가더라? 갈게요.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는 손녀의 짠한 마음과 어두운데 아이들만 보내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섞인 밤입니다. 며칠 후 저녁 식당엔 파리 한 마리조차 없습니다. 목이 더 물려지니까 나가서 호객행이 해볼까?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 일이 많이 불렸는데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 에어로 하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거에 추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님.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뭐나? 아 이거 찜이나 뼈찜. 가스는 좀 얘기해야 되나? 부탁가스는. 단체도 많이 안 됐겠나? 아 이거 또. 형이 에어컨 틀어놓고 뭐 소금이 더 같이 하나 있는 거. 총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한 6시 40분 정도 되면 오기 시작할 거야. 준비해놓을게요. 오랜만에 받는 단체 손님, 세화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 어, 개구리 괜찮아. 또 올라가. 이만 해봐. 예약 있어가지고 장보러 나왔어. 그래서 대박이야.
갈게. 우연히 만난 엄마 친구의 걱정에 엄마가 아프다는 걸 새삼 느끼는 세화. 하지만 이렇게 가.